앱스트랙트 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앞에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그 자체의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또한 이 임플멘테이션도 없습니다. 임플멘테이션에 대한 용어를 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임플멘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펑션에 주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이 펑션 A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펑션 A가 어떠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고 동작에 대한 설명을 임플멘테이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 프린트 미팅이라고 하는 펑션을 앱스트랙트로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프린트 미팅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를 기술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기술하느냐니까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가 이것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디파트먼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죠. 익스텐드에서 그거. 그러면 프린트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동작을 수행한다. 지금 이제 컨솔 로그 해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죠. 리턴 값은 보이드. 둘 다 보이드로 되어 있죠. 아, 물론 앱스트랙트가 붙어있지 않은 펑션의 경우에는 그 동작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new라고 하는 말이 붙을 순 없어요. new department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습니다. 보면은 new department 하면은 이건 에러 메시지가 바로 뜨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cannot create an instance of the abstract class. department라고 하는 abstract class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상속받은 이 accounting department에서 위에 부모에게 없던 generate repo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error 메시지가 뜨고 있죠. 뭐라고 뜨고 있나요? 그러니까 generate report라고 하는 것이 부모인 abstract class에 선언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해 놓는 것을 declare라고 얘기합니다. declare라고 그러고 명사는 declaration이 되겠죠. 선언.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implementation 없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이게 바로 declaration입니다. print meeting이라고 하는 function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 function이 어떤 동작을 수행한다. 이게 implementation입니다. implement 명사형으로 implem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과 그리고 수행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bstract class를 상속받은 후손의 경우에는 abstract class에 없는 것을 이렇게 새로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 그 점을 이해를 해두시고 나중에 실제 우리 코딩 연습할 때 예제에서 실제 이런 것들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지금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아하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어떠한 성질이 있다고 했었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